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는 동갑내기 리더 사장님이신데요. 자, 여기에 아파트 집 안에다가 수백마리씩 기른다고 합니다. 뱀도 기르고 엄청 큰 볼파이톤, 킹스네이크 이런 것도 기르고요. 그 다음에 도마뱀, 레오파드 게코랑 크리스 게코 이런 거 수백마리씩 기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오늘 알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알을 제가 오늘 수거를 하는 거 한번 해본다고 했거든요. 바로 오라고 해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아니 아파트를, 아니 브리딩 한다고 아파트를 하나를 통째로 쓰네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가 베이비 렉사. 와, 이게 렉사 육장.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그 일부분이고 또 다른 사육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 말고요, 다른 데 또 있다고 해요. 야, 여기는 뱀 짱짱이죠. 와, 자, 우선은 여기 직접 번식을 한 개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해도 수백 마리 될 거예요 아마.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많아요. 와, 이거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짱이죠. 애기들이 하나하나가 진짜 다 귀엽게 생겼네요. 아,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블랙라이트 친구예요. 크, 짱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고 궁극적인 목표인 오늘 뱀알 보러 갑시다. 아, 밀크 스네이크 중에서도 좀 블랙 색깔이거나. 아, 이게 완전히 새카매져요. 아, 새카매져요? 네, 블랙킹처럼 변해요. 어? 아, 근데 난 이게 이쁜데요? 이게 블랙킹처럼 변해요. 크, 신기하다. 이쁘다. 브리딩 그룹인가 보네요. 네, 브리딩 그룹이에요. 얘가 카메라로는 색깔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많이 빨라지네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쁜데 그냥?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귀여워.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하얀 색깔, 검은 색깔 있는데 블랙라이트랑 갤럭시랑 메이팅을 붙여서 나왔대요. 그래서 블랙 갤럭시를 한번 뽑아보고 싶다고 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너무 이쁘죠. 안녕. 눈이 부시니? 뚜기도 있네. 아, 너무 가끔씩 이게 태어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기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좀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죠? 아이고. 좀 검은색 비중이 큰 애들이 퀄리티가 좀 더 높은 거라고 하는데 이쁘다잉. 조금만 있으면 유행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너무 많으니까 물을요, 여러분들 분무기를 저걸 써요. 대단하죠? 그래, 베이비들은 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잘 챙겨줘야 돼요. 번개 도마뱀이긴 하지만, 건조한 데 있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기들은 좀 수분이 많은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마 분리사육 하실 거예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애들은 당분간 이렇게 둔다고 해요. 몇 살이지? 세 살? 아, 세 살이야. 3개월? 뭔가 바라는 것 같은데? 완벽 90%. 하나만 보면 폐가 아주. 아, 이거 새끼들이 밥 먹을 때 하는 행동인데? 먹여달라는 거구나.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딨냐? 여기에. 잘 보세요. 저기 알이 있습니다. 오, 있다. 이거 잘못 건들다가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와, 알이요, 알. 처음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봤는데, 오, 오. 여기 지키고 있는데? 오, 알. 물려나? 이 문화야, 얘는? 물 수도 있어요? 네, 물 수도 있어요. 왔으니까 제가 한번 잘 떼볼게요.
근데 가만히 있네. 오, 오 살짝 말랑한 느낌이 나면서 딱딱해요. 오, 야야야, 이거 보세요. 짜잔. 야, 근데 알이 뭐야, 얘 안 지키네. 이 모성애가 없구만. 자, 알이 몇 개냐? 둘, 넷, 여섯, 여덟. 아, 딱 열 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갈게, 갈게, 갈게. 자, 저 여러분들 급하게 알을 인큐베이터를 헤어가지고 지금 처음 넣어봤습니다. 와, 알이 좀 단단하네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뱀 알들이 다 붙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막 볼파이톤이랑 다른 뭐 팔메토 뭐 이런 친구들도 산란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뱀이 이런 식으로 산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것도 이렇게 하겠죠? 이 친구가 블랙킹 스네이크라는 친구예요. 보통 이거 몇 달 있으면 부화하나요, 뱀들이? 두 달? 아,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부화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고모아 뱀 좀 사서 복귀해야겠습니다. 우리 샵에 갈 우리 애기들 썬글로우랑 뭐 슈아텐이랑 뭐 하이옐로우랑 막 섞여 있어요. 자, 이번에는 슈퍼스노우랑 갤럭시랑 썬글로우랑 스노우 트램프, 그 다음에 캐로테드? 캐로테드, 텐저린, 이니그마 이런 친구들 데려갈 거예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아이고, 요시, 아이고, 씻고 있어. 아이고, 진짜 잘 씻네. 아이고, 샤워 다 했네. 좀 더 해야지. 샤워 더 해, 샤워 더 해. 요시야, 여기 샤워 더 해야지. 아이고, 샤워 맨날 맨날 잘 좋아하네. 응? 요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 열어줘. 짜잔. 오늘 제가 데려온 우리 갤럭시 친구들이랑 슈퍼스노우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이쁜 게 이 친구가 진짜 이뻐요. 이 친구는 지금 딱 한 마리 들어왔는데요, 캐로테드 텐저린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머리에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썬글로우예요, 썬글로우. 퀄리티가 요번에 진짜 좋게 들어와가지고 왔다 하십니다. 저도 번식을 하지만 와, 진짜 많다. 제가 이 극 일부분만 데려왔어요. 이 친구들도 썬글로우예요. 귀엽죠? 그 다음에 여기 친구들은 슈퍼탱이랑 슈아텐 친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 처음에 이클립스인 줄 알았는데 하이옐로우래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 이클립스인 줄 알았는데 하이옐로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도 되게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7만원 크레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요, 한 50마리 정도 들어와 있고, 저번에 데려온 것까지 하면 지금 한 80마리, 90마리 정도 베이비들이랑 아성체 친구들이 있어요. 똥 싸는 거 봐. 지금 해외에서 며칠 동안 비행기 타고 날라오느라 똥을 많이 싸놨는데, 7만원에 싼 착한 분양가 비해서 퀄리티가 진짜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획 놓치지 마시고, 제가 관리를 진짜 깔끔하고 이쁘게 해서 잘 해놓을 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와, 진짜 많아. 옛날 생각난다. 아, 얘 애기들도 왔네. 얘 애기들도 왔어요. 빠르게 오시면은 이스트리 말리킨도 7만원에 입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애기는 그냥 브린들, 노멀 친구들이죠.